뭐지? 이번엔 또 어떤 마법을 부렸을지 맛이 어때요? 계속 드시는데요? 제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야채가 하나하나 살아있고 마지막에 고기를 먹었는데 그 육즙이 딱 터지는데 와. 약간 탕수육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. 피망이 아주 아삭아삭한 게 맛있네요. 지삼선과 닭고기가 만났다. 치킨 지삼선 만나볼까요? 치킨. 중국의 볶음 요리 지삼선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죠? 지삼선은 땅에서 나는 세 가지 요리인데요. 파프리카, 감자, 가지가 들어가요. 여기까지가 평범한 지삼선이라면 주인장이 선택한 특별 재료는 닭고기. 어? 그런데 손질과 동시에 냉장고에 넣는 주인장? 튀김을 할 때 재료들이 차가워야지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숙성시키려고 해요. 차가워진 재료들은 기름의 뜨거운 온도와 만나 더욱 바삭한 튀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. 채소를 튀길 때도 한 가지 팁이 있다는데요. 향이 약한 것부터 튀겨야 고유의 향을 살릴 수 있답니다. 소스를 만들 차례. 간장과 맛술에 이어 빼놓을 수 없는 재료는 사골 육수. 한층 더 진한 맛이 난다네요. 풍미를 위한 굴 소스와 꾸덕함을 위한 전분까지 넣어주면 준비 끝. 얼른 내놓고 싶은 마음에 바빠지는 손길인데요. 파기름을 내어 만들어둔 소스를 섞은 뒤 모든 재료를 한 대 버무리면 끝이라네요. 완벽한 맛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치킨 지삼선 완성입니다.